ABCDE 5명이 3인용 소파에 3명, 2인용 소파에 2명으로 나누어 앉으려고 한다. 이때 A와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A, B가 이웃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여기 A, B가 앉을 때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때 A, B는 그냥 둘이 순수만 바뀌면 되네. 이거 두 가지 2팩토리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죠?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은 저세 명이기 가져와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가 여기에 이웃하여 앉아야 되죠. 요렇게 앉는다. 그럼 나머지 하면 요로 될 거냐, 그죠? 그러면 이 둘이가 나열하는 거는 2팩토리아 곱하기. 자, 이거 순수 바뀌게 되죠. 2팩토리아 됐죠? 그 다음에 AB가 앉은 다음에 세 군데가 B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뭐 B인데가 뭐 예를 들면 AB가 여기 같이 앉았다 그러면 이 B인 거세 명이 이렇게 나열하면 되죠. 이렇게는 이루기 12 더하기 요거 4 곱하기 6은 12 더하기 24가 되고는 36이 됩니다.